4라운드 승을 위해서 질주하고 싶은 크라운에테 라온, 그리고 전체 순위 상승을 위해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블루원엔젤스, 두 팀의 맞대결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 방식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세트 포인트, 세트 스코어는 1대1. 그리고 PBA를 대표하는 두 명의 젊은 스페인 선수, 90년생과 91년생이었나요? 이 두 선수가 한 살 차이잖아요. 사파타 선수와 마르티네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칩니다. 1세트에 성공시켰던 그 방식 그대로 가장 정확한 속도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탄력적인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회전력 조절과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젊은 두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PBA 문을 두드렸고 먼저 우승을 했던 건 마르티네스 선수. 하지만 가장 큰 3억의 돈이 걸려있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던 건 사파타 선수. 그러면서 아 이건 조금 많이 내려왔네요. 경쟁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많이 우승을 하나 해나갔는데, 우승 자체는 마르티네 선수가 좀 더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번을 우승을 했으니까. 하지만 상금만은 사파타 선수도 그 3억의 한 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두 선수가 같이 PBA에서 전성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개인 투어에서도 당연히 128명 중 두 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둘 다 높은 상위 랭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진 않죠. 어. 아, 두 개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뭔가 2세트의 여파가 크라운에테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승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뒤집히면서 흐름이라는 게 조금은 넘어간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PBA, LPBA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7대1이면 어? 어느 정도는 이기겠지 정도는 생각하죠. 그렇죠. 옆돌리기를 투투한 두께로 회전력을 많이 살려줬고요. 각도까지 완벽하게 캐치해냈습니다. 15점 세트 경기 3세트. 여기서 키스가 결국은 나고 말았네요. 두툼한 두께를 이용하면서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내공이 느리게 진행하면서 일족구가 횡단하는 타이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일목적구를 한 번 더 보내놓고 내공이 그렇죠. 지나가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적구에 대한 임팩트가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로 일목적구를 좀 더 활발하게 그렇죠. 움직이는, 운동시키는. 회전량이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스핀볼. 적은 양의 회전으로 정확하게 각도를 잡는 것보단 네. 많은 양의 회전으로 끌림을 이용해서 공이 뒤로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스핀볼의 형태로 득점의 모양을 만들어냈죠. 이번엔 비껴치기 대회전. 일목적구 일찌감치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성공합니다. 뭐 물론 그냥 보기에는 평범했던 비껴치기 대회전 같지만 일목적구가 있던 위치가 생각보다 장쿠션 쪽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네. 내공이 이번에도 살짝 뒤로 갔다가 진행을 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많은 회전을 주고 각을 만들기에는 좀더 편한 방식이 될 테니까요. 칠수 있는 코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대한 득점 확률을 높이면서 치기 편하게 그때그때 조합을 잘 잡아내고 있네요. 두툼하게 스핀볼 이번에도 성공. 이 공도 뭐 부드럽게도 칠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엇각이었고 자칫 너무 부드럽게 되면은 밀림이 발생하면서 되려 각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두꺼운 두께에 강한 밀림을 만들어서 각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옆돌리기 같고 왼쪽이죠. 지금은 휘 현상이 조금 나왔죠. 자신 있게 치는 속도감은 굉장히 좋았는데 일목적구가 쿠션에 너무 가까운 거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그래서 1쿠션을 맞고 2쿠션으로 가는 도중에 공이 휘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마르티네 선수의 노란 공은 코너로 가게 됐고 사파타 선수가 이를 기회로 키워 나갈까요? 아, 이런 거참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회전의 양을 잘 억제시켰고요. 임팩트의 양까지 정확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라인을 만들 수 있었죠. 네. 뒤로 돌려치기까지 양이 성공. 자, 그리고 포지션이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조금은 난해합니다. 네. 비껴치기를 치기에는 두께감이 조금은 두꺼워야 합니다. 그렇죠. 얇게 되면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배치였고, 사파타 선수가 과연 이거를 얇게 쳤을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두께가 있었는데, 두께가 나온 건지, 이 정도 실수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두껍게 겨냥했는데 이러진 않았을 거고, 네. 아마도 얇게 뭔가 키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루언 엔젤스의 점프력 대장 김민영 선수가 두손 모아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네요. 짧게 빠질 수도 있고 길게 빠질 수도 있는 이목적구의 위치. 그리고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마르티네 선수의 각각. 비껴치기 길게 대회전을 칠 수도 있었던 배치긴 한데, 네. 지금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선택했습니다. 예. 뭐,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키스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의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배치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오른쪽 옆돌리기. 한 5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이 공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엎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조금은 난해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마르티네스 선수가 고민을 할수 있는 배치고, 네. 두께야 당연히 두꺼워야 합니다. 장 쿠션을 맞춰야 하니까, 일적구를. 그러면 그 두꺼운 두께에 맞는 높낮이와 임팩트의 양,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조금 힘들죠. 결국은 마르티네스 선수도 이렇게 넘긴. 그렇죠. 출발하는 위치 자체가 너무 코너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각도를 잡아내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저꾼은 장쿠션 맞춰서 잘 돌려냈고 각도만 조금 길었네요. 파란 공을 저 위치에 보내지 않고 온전히 득점만 신경 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자, 반대 선수 득점. 뒤돌리기 나쁘지 않은 배치였고요. 높은 당점보단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짧아짐을 방지했던 뒤돌려치기 배치였습니다. 원뱅크 많은 선수들이 공을 뒤로 넘기는 실수를 했는데요. 잘 걸렸죠? 사파타. 사파타 선수는 좀 다른데요. 사파타 선수는 조금 더 정확하군요. 예. 저 정도 두께로 맞으면 일목적구가 좀 활발히 이동하면서 내공이든 일목적구든 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도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씩의 키스 타이밍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배치를 워낙에 많이 연습을 해놓으면 일목적구의 움직임도 외울 수가 있고. 저게 외워진다니 참 신기하네요. 뒤로 돌려치기. 됐습니다. 완전. 회전량은 빼고 되려 밀림을 만들어서 각을 만드는 모양이었죠. 조금 길게 나갈 것 같지 않나 싶었지만 절제된 회전량이 각을 짧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조금 짧았습니다. 사파타 선수 연속 득점 넉 점에서 이번 공은 왜 짧았어요? 뭔가 모르게 지금은 1쿠션을 맞고 2쿠션을 맞는 그 사이에 살짝의 휘면상이 발생했던 느낌이에요. 여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이 생겼거든요. 물론 지금과 같은 당점을 사용해도 되지만 네. 그러려면 속도감이 좀 더 낮았어야 득점이 됐을 거고 조금 더 두껍게 치려고 했는데 얇았거나 조금 더 두꺼웠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점을 아예 내리고 속도감을 냈었거나. 키스가 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득점 가능성은 도망은 못 갔습니다. 예, 남아 있죠. 들어갑니다. 행운의 도움으로 사파타 선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운 나쁘면 키스 나서 빠져나온 저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충분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많이 도망을 못 갔습니다. 예전엔 북 들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던 백민주 선수였는데 네. 더블 쿠션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장단으로 올라와서 회전력 죽었겠죠. 종단 형태의 더블 쿠션 굉장히 얇은 두께 잘 처리했고 네. 회전력이 없다 보니 여기서 넘어갈 생각도 못했죠. 왼쪽 뒤로 돌려치기 길게 두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점수를 좁혀가고 도망가고를 반복합니다. 네. 긴각에서 출발하는 뒤돌려치기였는데 각도를 아주 예민하게 잘 잡아냈죠. 이번엔 넣어치기 두 점짜리 들어가면 역전. 키스
원뱅크 넣어치기는 뭐 당연히 먼저 뱅크샷을 하는 경우에는 벽을 먼저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볼을 먼저 맞추는 것보단 두께 조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예민한 두께를 조절하지 못해내면 키스가 조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완벽하지 않으면 키스가 날 위험이 컸던 공. 8대 7, 15점까지 사파타 선수는 7점, 마르티네스 선수는 8점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사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수구와 일목적구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되려 천천히 치는 것보다는 빠르게 치는 게 각도 형성을 하는 데엔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물론 천천히 치기도 힘들었던 배치고요. 네. 저 거리에 있는 공을 저렇게 시원하게 땅 때리는데 스트로크가 좌우 비틀림이 전혀 없네. 이거 내가 먼저 빠져나오면서 뒤로 돌려치기 성공. 빗각에 조금은 예민한 배치였지만 뭐 사파타 선수의 두께 해결 능력은 이런 걸로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역회전 뒤로 돌려치기. 좁은 틈으로 갑니까? 들어갔네요. 와! 엄청난 조절을 보여줬는데요. 거길로 들어가서 거길로 나오네요. 네. 반대전력 잘 살려줬고 마지막에 가벼운 임팩트를 탁 주면서 1쿠션에서 반대전을 잘 살려놨는데 되려 조금 많이 작용이 됐네요. 네. 마지막 단쿠션 도착할 때까지도 역회전이 살아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뱅크샷, 투뱅크. 성공하고, 아, 파란 공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요. 지금 투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타고 들어오면 파란 공이 멀리 안 간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속도로 친 이유가 있으면 혹시나 있을까요? 혹시나 부드러운 속도로 맞았을 때는 정말 정확한 두께가 맞아야 되고 네. 혹시나 두껍게 맞게 되면 밀려서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득점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 자, 지금도 키스 잘 뺐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뭐 키스의 제거도 키스의 제거였지만 지금은 내 공을 휘게 만들면서 각을 짧게 만들어주는 네. 아주 스트로크가 돋보이는 공격이었죠.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가 생기면서 휘면서 공이 짧아지게끔 어떤 코스가 오든지 처리할 자신감이 있으면 투뱅크 저렇게 쳐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짧게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치고 있어요. 그렇죠. 일목적구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 회전력 조절로 짧게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시켰는데 물론 득점 잘 됐고 모양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도 저 흔들리지 않는 속도감을 사용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공이 좀 짧게 형성돼서 득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연속 득점 4점에서 중단된 마르티네스. 큐볼이 테이블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들어가면 공이 짧아지기는 참 좋았는데 예상대로 조금 짧아졌죠. 익스텐션을 써야 하는 사파타 선수 알아서 익스텐션이 더 길어졌습니다.
변신 로봇인가요? 2.20은 지금 사파터 선수가 성공시켰는데 잔차파크 선수가 어시스트로 1점 챙겨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어시스트 해줬습니다. 여기서 좀 더 늘어나네요. 네. 쑥 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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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간도 절약해서 까다로운 공 여유있게 성공. 또 하나 잡아냅니다. 와, 마르티네 선수랑 사파타 선수랑 1세트에 마르티네 선수만 한 번 공타했고 그 뒤로는 공타가 전혀 없네요. 아, 이런 거를 뭐 치고받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선의의 경쟁이죠. 밀리고 싶지 않은, 양보할 수 없는 두 선수의 멋진 경기. 두 점짜리 칠 수 있으면 좋은데 두 점짜리를 칠 수 없어서 한 점짜리로 세트 포인트를 노립니다. 시원하게. 아, 조금은 늘어났죠. 네. 오늘 사파타 선수가 임팩트 있게 칠 때 그 임팩트가 평소보다는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임팩트의 양도 그렇고 지금은 끌림보다 밀림이 좀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구가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었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점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덕분에 마르티네 선수는 역전을 만들어낼 기회가 왔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길게. 파란 공 문제 안 되고. 네, 성공합니다. 마르티네 선수가 뭐 물론 다 장점이 많은 선수지만 네. 두께감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네요. 굉장히 먼 거리였고 회전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예민한 두께를 쳐낸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경기는 어쩜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적은 점수차로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어질까요? 스핀볼 전력 잘 살아있습니다. 들어가면서 13대13 동점. 아,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다 1점차 승리. 네. 아, 이거 정말 게임이 양 팀이 지금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스코어 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계속해서 득점 찬스. 아, 아주 약간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오차가 났던 마르티네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분명히 조금의 그 의심이 드는 배치긴 했을 겁니다. 이거를 네. 두툼하게 일목적으로 빼내면 조금 짧아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했을 수도 있는데 마르티네 선수가 판단하기로는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 약간 비슷해 보이는 공인데요, 사파타 선수. 엎드려서 치려다가 벌떡 일어나서 타임아웃. 지금은 뭐 두껍게 쳐도 길게 뺄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네. 회전력을 되려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공합니다. 지금 사파타 선수가 원래 스트로크를 하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틀기처럼 샷하는 게 살짝 보였거든요. 굉장히 미세하게 비틀었네요. 예. 저런 비틀림조차 없던 선수인데
살짝의 긴장감이 지금 사파타 선수의 큐 끝을 흔들었나요? 하지만 노린들은 잘 들어갔습니다. 세트 포인트 다비드 사파타. 마무리 점수 뱅크샷. 아, 사파타 선수가 한가운데를 뚫어버렸습니다. 아, 또 1점이 남았습니다. 네. 이 전공도 들어가긴 했지만 스트로크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고, 이 공도 아주 적은 차이라서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넘어갔고, 선수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이 있는 것 같네요. 확실한 건 15점 경기든 30점 경기든 마지막 1점은 가장 어렵네요. 네. 어, 지금 바로 마무리로 갔는데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아, 이건 넘어갑니다. 아... 과감하게 던져봤던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 아, 조금의 얇게 맞은 게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 굉장히 대담한 초이스였고, 이게 득점이 됐다면 정말 또 멋진 경기가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 아쉽네요. 사파타 선수가 1세트도 한 점 자신이 못 쳐서 졌거든요. 아, 얇은 두께. 오! 먼저 빠져나와서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짧았습니다. 블루원 팀에선 이미 많은 선수들이 또 점프를 뛰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빠져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의 됐다고 예상이 들 정도에. 아, 아쉽네요. 3세트 8이닝. 마르티네스 선수 다시 한번 2점짜리로 가나요? 아니면 1점짜리로 선택을 하나요? 넣어치기 키스 안 났고 빠졌고요. 자, 이대로 돌아서 파란. 하하, 이게 또 안 들어갑니다. 이야. 경기가 정말 즐거운데요. 와, 마침 또 넣어치기로 지금은 식스 쿠션이잖아요. 치기 딱 좋게 왔던 공인데 키스도 뺐고. 와, 아, 아쉽습니다. 네. 이젠 정말 끝난 것 같은데요. 키스 안 나게. 설마 또 짧을까요? 와,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정말 많이 쳤는데 오늘 두 세트 나와서 1승 1패. 사파타 선수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가슴에 두근거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 마르티네스 선수 마지막 두 번의 뱅크샷 시도가 아쉽게 빠지게 되면서 승리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엄상필 선수 굉장히 지칠 것 같은데요. 아, 본인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체력 소모가 굉장해 보입니다. 예. 확실히 사파타 선수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기회를 잡아냈어요. 한편으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마지막에 3뱅크도 있었고 1뱅크도 있었는데 다만 아주 좋은 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확률은 있었지만 조금씩의 애매함이 있었던 배치들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블루원 엔젤스 오늘 정말 많은 점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점, 9점, 15점. 세 세트 맥시멈 점수에 한 점이 모자란 점수를 쏟아내고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크라운 헤트의 라운과 블루원 엔젤스 잠시 후 4세트 이어집니다.